너 이러려고 결혼한 거야? 네 말 안 들어준 부모서 이런 식으로 속이자고? 이렇게 망신 주자고? 어머니. 아니면 어떻게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? 영은이가 네 부모보다 우리 집안보다 너한테 더 중요해? 저 때문에 그 지경이 됐는데 그냥 모른 척 하라고요. 그게 왜 너 때문이야? 그만하세요. 아직도 아니라고 하시는 어머니 이야기 힘들어요. 얼마나 더 우기실 거예요? 널 위해서야! 그럼 영원히 저렇게 만든 건 누굴 위해서예요? 그럼 내가 일부러 저런 집인 줄 알고 보냈다는 거야? 나중엔 아셨잖아요. 아닌 거 알면서 돈까지 줘서 돌려보낸 건 뭘로 설명하실 거예요? 돈은 누가 줬다고 그래? 임신 축하금 명목으로 주셨다면서요. 살기 싫다는 애 억지로 끌어다 부친이나 돈까지 건넸으면서 그러신 이유가 영은이를 위한 거라고 하실 수 있어요? 그래. 돈 줬다. 영은이를 위해서 들어가 살기로 어차피 결정한 후였어. 그 돈은 지가 좀 더 편하게 살려고 준 거야.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한 거야? 어머니는 언제나 이런 식이세요. 알면서 모른 척, 목적은 다른 데 있으면서 시작은 아닌 척 하세요. 전혀 어머니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. 영은이를 그렇게 희생시키면서까지 꼭 그래야 했어요? 너 어떻게 나한테... 저를 위해서다라는 말로 모든 걸 무마하려 들지 마세요. 어머니 욕심이지 그게 어떻게 절 위해서예요? 제가 원하는 영은이가 싫어서 어머니가 영은이 아무나 줘버리려고 얼마나 애쓰셨는지 저 다 압니다. 그만두지 못해? 이게 무슨 짓이야? 이 일이 누구 때문인데 네가 목소리를 높이는 거야? 너 지금 누구 탓을 하는 거야? 누구 탓할 자격이나 있어? 아줌마? 아이고 난리가 아니었어. 진아 엄마가 와서는 얼마나 호되게 해부치고 갔는지 몰라. 언제요? 아까 초저녁에. 사모님은 말씀하실 때도 없었어. 그렇게 안 봤는데 아이고 대단하대. 찬물 좀 올려줘요. 아, 예. 진아 언니가 다 불었나 봐. 언니 엄마가 와서 난리도 아니었대요. 진짜 끝장낼 건가 봐. 나 같으면 그냥 이런 식으로 안 끝내. 총이라도 쏴버리지. 무슨 말을 그렇게 해, 너? 이럴 거면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. 다 같이 이게 무슨 꼴이야. 불어 이렇게 만든 거 아니잖아. 웃기는 기집애야, 진짜. 오빠 결혼식 손꼽아 기다렸던 거야? 이렇게 재뿌려주려고? 걔도 일부러 아니고. 아니, 왜 하필 결혼식 날 잡아 가출해. 어디 모자라? 내가 비었어? 최소한 지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했어야 하잖아. 다른 생각,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. 지가 뛰쳐나가면은 지 남편이 호텔로 도연이 쫓아가 시비 붙고 지나가 문제 삼아서 이 지경이 될 거라는 것까지 영은이가 어떻게 예측하고 상상해. 영은이는 그저 그 집에서 벗어나는 것밖에 다른 생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을 거야. 인색하게 굴지 말고 그만 좀 해. 도연이도 힘들어요. 사내 자식이 맺고 끊질 못하고. 원래 고지식한 애잖아요. 근데 이 녀석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는지. 우리 탓이에요. 영은이가 말없이 사라지게 한 건. 너한테라도 의논할 수 있었잖아.
모른 척 하는 걸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. 열 번 좋게 생각해서 결혼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혼한다고 그럴 때 시켰어야 해요. 우리 책임이 커요. 우리 모두 영은이 속마음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. 가족이라고 그래놓고 실제로는 아니었어요. 비명 지르는데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. 참고 견디라는 말로 가족 밖으로 밀어냈어요. 저승에 가서 영은 아버지 무슨 낯으로 봐야 할지. 영은이가 원망이 많았을 거야. 걔가 그렇게 결혼한 건 밥을 해서가 아니라 아마 언니 오빠에 대한 보은이다 생각했을 거예요. 어쩜 그러는 걸로 진정한 가족이 된다 생각했을지도 모르고요. 그런 애한테 우린 끝까지 냉담한 위선이었어요. 정말 아무도 없구나. 나 혼자다. 그래서 말없이 사라져준 걸 거예요.